근데 그 2시에 김세규 중앙정보부장이 내려가고, 그리고 아침 8시인가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가거든요. 그 합수사령부. 근데 이 형태에서 실제 계엄군에게 진압 요령을 지휘를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의 명령 체계가 좀 다른 형태이지 않습니까? 혹시 취재하실 때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얘기는 없었어요? 전두환은 조역 중에 조역이고 정보부가 가장 힘센 기관이고 그리고 그뭐 진압이라는 것은 무슨 진압 문제는 군의 작전에 속하니까 그리고 진압이란 게 그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군대가 출동하면 일단 시위는 끝난다는 게 그때 정석이야. 아무도 군대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광주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군대에 도전했다가는 총 맞는다 이런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군복 입고 총 들고 배치되는 순간 진압 끝난 거야. 근데 거의 잠시 그게 이제 반포동에서 한 300명 정도 나도 그걸 현장을 봤는데 한 300명 정도 됐을 거야. 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가 뭐 간단하게 한 10분 만에 끝나는 거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게 19일이었습니다. 18일 저녁. 거기도 여기 잘 찍어놨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까? 전혀 없지. 전혀. 그럼 모든 국민들이 10월 26일 이후에 전두환 소장을 알게 됐지. 이름도 몰랐어. 근데 그 합수부나 계엄사 전서를 보면 거기 초기부터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그 계획 없이 시위를 했지만 이걸 막는 입장에서는 이건 게릴라전처럼 여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건 뒤에 분명히 배우가 사주하는 배우가 있다. 있고 이건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어떻게 항상 그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11.6 사건이 왜 났느냐 하면은 부마 사태에 대한 평가,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좀 생기지. 이견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장기 독재에 대한 불만, 김영삼 제명에 대한 불만, 부하가 치세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축적되는데 또 학생 시위가 가세를 해가지고 불을 지른 것인데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마치 뭐 당시에 야당이 선동을 했다든지 김영삼 세력이 선동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보고를 하는 부서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김재규는 자기가 정확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해요. 그게 11.6 이틀 전인가 그런데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쭉 대책을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서민들이 불만이 많았다. 서민들이 불만을 왜 가졌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그 유명한 대단하십니다. 그때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데. 이런 대목이 있죠. 이런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은 김재규의 주장입니다. 김재규가 재판 때 자술서에서 주장하는 건데, 본인이 부산을 다녀오면서 바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계원 차지철 실장이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막 끝낸 식당에서였습니다. 부산 사태는 체제 저항과 정책 불신 및 물가고에 대한 반발에 조세 저항까지 겹친 밀란이라는 것과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및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등 본인이 직접 시찰하고 판단한 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더니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명령을 하여 사양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하면 대통령이 나를 누가 사임하겠느냐고 역정을 내셨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 실장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 없었는데 우리도 대모대원 1,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절대로 말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압니다. 이렇게 쭉 자기 변명을 한 겁니다. 이거. 이걸 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박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지. 그런데 박 대통령 그 심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박 대통령이 뭐 발포 명령할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뭐 거기서 뭐 차이처럼 이런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건 농담 이 사담 비슷하게 하는 이런 자리인데. 그러나 박 대통령이 상당하게 부마 사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라는 게 바로 과민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박정희 대통령도 좀 평상심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타임라인으로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16일 날 시위가 일어나면서 남포동으로 집중되지 않습니까? 당시 경찰 병력의 움직임은 보실 때 어땠습니까? 이 경찰이 시위 진압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걸 아니죠. 부산에서 이런 시위가 없거든. 시위 진압 경험이 없으면은 보통 과잉 진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광주 사태도 출동한 공수부대가 시위 진압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최루탄도 안 가지고 오고 뭡니까? 이거? 방패도 안 가져갔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도매기가 날라고 하니까 과잉 진압하는 길이 산길이라 해가지고 봉둥이 들고 가서 난타를 하다가 이게 또 구경하는 광주 시민들을 격분시켜가지고 시위를 확산시켰는데 부산에서는 내가 그때 부산지경찰서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 동네에서 몰려오는 학생들 진압하러 나가는데 방패가 있었는데 방패를 안 가져갔어요. 그게 뭐 만만한 게 본 건지 뭐 황급하게 방패를 안 가진 상태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면서 공사장에 있는 돌멩이 집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 도망갔다고. 진압하려고 간 경찰이 돌멩이 날아오는 거 이 방패 없으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패도지였어요. 일패도지. 그 정도였으니까 경찰이 좀 뭐라나 부산에서 그런 시위가 일어난다는 상상 못했으니까. 근데 그 정보과나 당시 이제 대학은 사실은 감시 체제였었는데도 전혀 낌새를 못 차렸다고 하던데. 낌새는 차렸죠. 여러 가지로 이런데 다만 어느 걸 못 차렸느냐 이렇게 확대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유인물 뿌리다가도 잡혀가서 퇴학당하고 그랬잖아요. 또 학교 안에 그 학교 행정부서 안에 그런 감시를 하는 부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대학교 안에. 그리고 여기하고 또 각 경찰서 정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비하는 게 주로 이렇게 유인물 뿌린다든지 낙서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대비지 이렇게 수천 명이 시위하는 걸로 확대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확대되는 과정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정광민이라는 학생이 유인물을 딱 뿌리니까 이게 마치 인화물질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누가 성냥불 그어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폭발해 버렸잖아요. 문제는 그 폭발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분노라고. 분노. 누구에 대한 분노냐. 장기 집권에 대한 실증도 나고 박정희 대통령의 실증도 나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제명한 거 이거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컸지 뭐. 따라서 물론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학생들 정광민이나 이진걸 이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상당히 반정부적인 이념
무식화가 되어 있었지.